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제 라이징 시니어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가을학기 명문대 입시에서 테스트 옵셔널로 대학에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카고 대학은 엘리트 사립대 중에 최초로 입시에서 표준시험을 선택사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후 탑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가을학기 입시 때도 1600개가 넘는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UC 계열 대학 케어스테이 대학은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표준시험 점수를 보지도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명 대학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SAT나 ACT 점수를 의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MIT, 조지타운대나 조지아텍, 조지아대학, 테네시대학, 폴듀대학 등이 바로 지원자가 꼭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합격생들의 50퍼센타일 시험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명문 사립인 듀크대의 경우 50퍼센타일 SAT 점수는 1510에서 1570점입니다. 만약 나의 점수가 여기에 못 미치는 1430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듀크대에서는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최소한 50퍼센타일 점수를 넘겨야 해당 대학에 시험 점수를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 칼리지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 학교 합격생들의 평균 SAT 점수가 1420점이라면 1430점의 스코어는 충분히 제출할 만합니다. 학생이 가족 중 처음 대학에 진학하는 퍼진이거나 또 흑인, 히스패닉 등 명문대 캠퍼스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인 URM인 경우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문대들의 테스트 옵셔널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점수를 안 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지, 90퍼센타일 이상의 점수를 낸다고 정말 입시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탑대학의 경우는 표준시험 점수를 내든 안 내든 다른 요소들도 탑급이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랭크, GPA, 택한 과목들의 난이도, 또 열정이 돋보이는 과외 활동, 훌륭한 교사와 카운슬러 추천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경쟁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이 최고 수준일 때 높은 시험 점수를 제출하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력 있는 점수를 확보하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테스트 옵셔널을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